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베트남 팬스, 베트남, 하이 홍콩. 저는 지금 베트남에 있어요. 곰방마. 저는 여름휴가 막바지 여름휴가를 왔습니다. 뮤지컬 이블 데드 끝나고 베트남에 왔어요. 고흥에서, 와, 감사합니다. 저의 팬콘을 또 고흥에서 너무 감사해요. 완전 충전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익은 거 보이세요? 익었어요, 지금 여기. 아, 안 익은 줄 알았는데. 상하야, 보고 싶어. 너무너무. 아니, 저 라이브가 요즘 좀 여러모로 다들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 하이. 나 익었어, 성아야. 이거 봐. 여기 익었지? 그러다 어깨도 여기 이렇게. 익었어, 이거 봐. 익었어. 발랐어. 시카. 지금 이거 팩 붙이고, 팩크. 엑기스까지 쪄가지고 앤디 미스 유 앤디 아이 러브 유 앤디 썸타임스 위윌밋 틱틱 붐 파이팅 아임 사우스 코리아 엔젤 Today for you, tomorrow for me. I love you too. 아무튼 인스타 라이브가 좀 이상해요. 이게 뭔가 알림이 안 뜨는지 평소에 제 라이브 보는 이 명수가 옛날보다 현저히 뭔가 뭔가가 이상해.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아이폰 iOS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어플도 이거 인스타그램 어플도 한두번세 번을 삭제했다가 다시 깔았다가 했는데도 상대방의 라이브가 그 스토리 뜨는 동그라미에 0.1초 만에 사라져. 오류 같아요, 오류. 그래서 아마 제가 라이브 킬 때도 저 같은 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아, 누군가 라이브를 하면 저도, 아, 라이브 하고 있다고 떠요, 위에. 저는 알림은 떠요. 근데 저는 동그라미가 안 떠요. 다른 분이 하실 때.
그럴 리가. 저는 시카 진정 마스크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에서 조식을 먹고 또 여기 리조트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바다 가서 또 소나기가 내려서 비를 맞으며 바닷물에서 놀고 여기 수영장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안 가봤던 수영장 가서 룸서비스 시켜서 먹고 또 수영하고 또 수영하고 들어와서 애프터눈 디저트를 또 여기서 너무너무 예쁘게 또 뭐 해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리조트에서 또 마사지 받고 여기 또 저녁에는 BBQ 파티가 있어가지고 또 그걸 먹고 들어와서 여기 풀빌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숙소에 또 풀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야간 수영을 또 오늘 하루 종일 수영만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쉬고 있어요. 여기는 밤 10시예요. 거기는 한국은 12시죠? 확실히 인스타그램이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저는 저의 찐친과 또 필라테스 원장님으로 계신 엄청 친한 누나가 왔습니다. 또 원래는 칼리프하우스 사장님도 오시는 거였는데 아 막판에 일 때문에 못 오게 됐어요. 원래 둘둘 방 쓰는 거였는데 저는 혼자 아주 편안하게 BBQ 파티에서 저를 보셨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오 저를 보셨어요. 다음에 보면 인사해주세요. 너무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있어요. 여기 리조트에서 마사지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받고 있고요. 너무 시원해요. 첫날은 여기 밤 12시에 도착해서 투어를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투어 여행. 무인회까지 차로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3시간. 3시간 걸려서 근데 또 재밌더라고요. 밤에 새벽에 이 해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고 무인회에 도착해서 좀 이제 옷단장하는 시간을 주셔요. 그래서 다 흰색 옷을 입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다 흰색 롱 원피스. 그게 사막에서 되게 잘 나온대요. 아무튼간 씻지는 못하고 양치는 하고 이제 사막을 투어했습니다. 한 네다섯 개의 사막이랑 그리고 협곡 이런 데도 갔고 여러분 브이로그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 저 와 여러분
제 이번 베트남 여행기 제 유튜브 채널 무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서 우리 아카이브 아침 영상팀 직원분들이 꽤나 고생하시겠는데요? 엄청 찍었어요, 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 오! 오빠요. 오빠. 짱 많이 찍었습니다. 내일도 찍고, 내일은 호핑 투어? 내일은 호핑 투어를 가요. 스노클링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어제랑 오늘은, 오늘이 화요일이죠. 어제 밤을 새서, 어제는 그 사막 투어하고 숙소 들어와서 완전 쉬고 오늘도 리조트 안에만 있었어요. 리조트 밖을 안 나갔습니다. 너무나 여유로운 힐링 타임을 가졌어요. 저도 부지런한 것도 있는데 저랑 같이 온 친구들이 열심히 찍어줬어요. 전 PD와 김 PD님께서 양쪽으로 아주 그냥 너무 열심히 찍어주셨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갑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도착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목 관리와 이제 컨디션 관리를 더 열심히 잘 해서 이제 저의 팬콘에서 부를 노래 샌리스트를 제가 회사로 보냈는데 완전한 확정을 짓고 제 노래 연습도 좀 하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봐야죠. 9월 21일, 22일 날 양일간 펼쳐질 베가마트홀에서 있을 팬 콘서트 여러분들 너무너무 저도 기대돼요. 저도 기대가 돼요. 아, 그리고 또 저의 콘서트 또 초대장 이벤트도 또 저희 팬분들이 또 하신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받았어요. 저의 매니저 세진이를 포함해서 우리 팬분들까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아, 참, 이번 주 주말이었나? 또저 개그 콘서트에 나옵니다. 개콘에 나와요. 아, 저희 매니저 춤을 너무 잘 추지 않아요? 진짜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아니, 춤을 너무 잘 춰서. 아, 역시 조건의 매니저다. 조건 매니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쯤의 실력은 되어야, 16년 차에 2AM 깝권 조건의 매니저를 할수 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그 친구의 리스토리를 하는데, 제가 영상을 다운받아갖고, 풀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올렸어요. 너무 짱이에요, 진짜. 저희 매니저도 제가 나트랑을 오는 바람에 휴가거든요. 보니까는 강릉을 갔더라고요. 강릉 좋지. 잘 쉬다 와.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제가 여행 출발할 때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가가랑 비버를 호텔링을 맡겼는데 비버가 갑자기 얼굴이 부었는데 아침에 그래서 제가 급히 호텔링 맡기기 전에 병원을 가서 처치를 받고 다시 이제 맡기고 저는 공항을 갔는데 밤이 되었더니 진짜 충격적으로 얼굴이 벌한 몇십 마리한테 쏘인 것처럼 팅팅 붓고 또 몸까지 막 진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비행기가 딱뜰 때여서 제가 또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호텔링 선생님이랑도 잘 얘기를 해서 그날 밤에 급하게 병원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입원 중이에요. 입원 중인데 이제 치료받고 약 먹고 그랬더니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붓기는 다행히 다 부종이 다 빠졌어요. 다행히. 그래서 내일 퇴원을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 있는 데로 갑니다. 왜 그런지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저도 이거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사람도 알러지 원인을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버도 원인은 확실히 알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그 베트남 깜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핸드폰 키자마자 이제 그 비버 팅팅 부은 사진이 왔는데 진짜 심장이 덜컹해서 와, 진짜. 10년을 키우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봐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비버가 너무, 와.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이 수요일. 오늘까지 입원이니까 내일 퇴원이에요. 그래도 저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친구들이 다행히 있어서 너무너무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저는 추석 때도 스케줄이 있어요. 추석 첫날, 추석 그 빨간 첫날? 월요일날 라디오 생방이 있어서 아마 밤 10시부터 12시? 그리고 그 추석 주말이 이제 제 콘서트거든요. 그 주에 라디오만 두개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었나? 저는 그래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한국 가면 또 일을 하고 바쁘게 또 보내야 하니. 아무튼 비버가 진짜 어떤 원인 때문에 알러지가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와, 얼굴이 진짜 정말 만신창이었어요. 진짜 그 잘생긴 비버 얼굴이 정말. 아무튼 여러분, 저 콘서트예요. 콘서트 합니다. 9월 21일, 22일 베가마트홀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양일간 콘서트 하니까 인터파크와 티켓링크에서 자리 겟하셔서 저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도 알차게 쉬었기 때문에 또 알차게 쉬러 아니요, 아직 매진까진 안 됐어요. 자리 있습니다. 혹여나 뒷자리나 사이드 자리여도 공연장 규모가 그렇게 큰 공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든 잘 보이는 공간이어서 그냥 오시면 돼요. 이제 팩이 말라가네요. 팩이 말라가서 이제 팩을 떼고 잘 마저 잘 쉬다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잠 자고 내일 출근도 화이팅이고 조만간 보는 걸로. 잘 자요, 여러분. 안녕.